반갑습니다. 지구학 성적 폭발의 힘,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노바지구학의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고2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셨을 텐데요. 9월, 아직 고2는 이제 모의고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고3 선배들이 수능이 한 7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3이 될 시간이 한 두어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개정된 지구학 교과서 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정된 지구학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정되기 전에 교과서로 공부하다가 개정된 지구학 교과서로 다시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고 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이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뭐 개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 전국 대답 학력 평가 모의고사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반도의 지형이죠. 경기도 화성시 시와호 주변 어느 지역을 지질 조사한 후 작성한 보고서인데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에 주어진 지질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 지역의 암석의 특징들을 해석할 수 있는 문제에 주어진 단서들을 봐요. 그래서 기억 보면 공룡 알 화석이 나오지. 그럼 공룡 알 화석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 두 개를 정리해 줘야 돼요. 공룡은 중생 대표적 화석이죠. 그리고 공룡은 육지에서 살아가지고 육지 육성층, 그러니까 육지에서 퇴적된 지층에서 공룡알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암석층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과 층리라고 하는 말도 한번 체크해봐. 층리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줄무늬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움푹 패인 구멍 같은 경우는 보통 자갈이 떨어져 나가서 생긴 구멍인 타포니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반 동그라미 기억은 공룡알 화석은 중생대 형성된 거 맞네. 그 다음 니은번. 니은은 암석 당시 기포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자갈 같은 것들이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움푹 패인 구멍이에요. 기포가 빠져나간 것들은 우리 현무암 같은 거 제주도 현무암 가보면은요. 표면에 마치 스펀지처럼 마치 그냥 겉으로 보면 스펀지같이 구멍이 숑숑 패인 게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용암이 지표바깥, 그러니까 마그마가 지표바깥으로 분출되면서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생긴 구멍들이야.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 관찰 결과로 보아 이 지역은 화석 발견되고 층리 발견되니까 퇴적암으로 되어 있는 거 맞겠지? 자, 다음 2번 갑시다. 자,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경계인데 자, 그림과는 우리나라 주변의 판의 경계하고 이동 속도를 나타낸 건데 보세요. 먼저 이동 방향과 속도를 보면은 유라시아판 이렇게 가고 태평양판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두 개 판이 만나는 수렴형 경계가 되겠죠. 자, 수렴형 경계. 그 중에서도 이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태평양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서비평 경계가 돼요. 근데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은 지금 봐봐. 둘 다 왼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뒤에 쫓아가는 태평양판이 좀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개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수렴형인데 필리핀하고 태평양은 둘 다 해양판이에요. 판의 종류로 따지면 해양판, 대륙판이 있을 때 둘 다 해양판인데 밀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태평양판이 밀도가 좀 더 커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서비평 경계에서는 주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지진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밀도 작은 판 쪽에서 화산 발생하지. 그리고 굳이 한 번 더 하나 더 따지면 필리핀하고 유라시아판도 이렇게 이동할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수렴형 경계야. 근데 유라시아판은 해양 대륙판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또 해양판인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섭입형 경계가 되지. 그럼 여기도 이제 지진이나 화산은 유라시아판 쪽에서 일어나는 거고. 알겠어요? 이때 이제 A하고 B를 잘라보면은 이 B가 지금 섭입형 경계 해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니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섭입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를 우리가 또 베니오프대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각변동이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일본이 판의 경계에 더 가깝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진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분포하고 진원의 깊이도 얕아요. 알겠어요? 이 정도 해석을 해두시고 자 그럼 기억번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 사이에는 섭입형 경계니까 여긴 당연히 해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억은 잘못된 거고요. 네번 태평양판은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고 들어있는 건 요걸 보고도 판단해야 돼요. 여기 태평양판, 여기에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디귿번 일본 열도는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에 형성됐다. 그래서 이런 섭입형 경계에서는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현무암과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요 현무암으로 된 해양판이 지구 내부로 파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일단은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 근데 요게 분출될 때 위로 올라오면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유문암하고 유라시아판 그러니까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대륙지각의 암석과 섞여가지고
분출할 때는 주로 섭입형에서는 무슨 마그마 분출한다고요? 안산암실 마그마 분출한다고. 그래서 이 섭입형 경계를 따라서 쭉 만들어진 화산섬들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하는데 이 호상열도는 주로 안산암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1번 열도는 주로 안산암실 마그마에서 형성되었다. 맞아요.